혹시 약간 무리를 하다가 미세한 출혈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안 좋으면 반신불수 될 수 있겠죠? 라고 하시더라고. 안녕하세요, 습시다이버입니다. 안녕하세요, 애톡스 전홍표입니다. 예, 드디어 오늘 사마가 내려오는 목요일이죠.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비하인드라든지 또 속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좀 해달라는 말씀들이 많아서 오늘은 전체보다는 이제 부분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들 또 아는 선에서 이야기를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바로 리뷰 가시죠. 거의 밤이 제대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DT에서도 해택수에서도 하죠. 어떻게 보면 꼬장훈련이라고도 하고 멘탈훈련이라고도 하는데 네. 진짜 100마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거 잡기 전에는 안 끝나요. 네, 실제로 하는 훈련이고 참고로 SSU에서는 안 하는데 UDT랑 해택수에서는 네. 한다고 하네요. 이거 제가 넘어진 장면인데 CCTV를 왜 보여준 줄 알겠어. 보시면 지금 이 장면에서 다들 지금 걸어 들어오고 있어요. 예. 근데 이건 비하인드지만 로건 교관님이 사실 제 편의를 조금 봐주신 게 있었어요. 다른 교육생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SNS라든지 유튜브를 하면서 서로는 알고 있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뭐 서로 안부 묻고 이런 정도의 사이였는데 예. 로건 교관님은 제가 진짜 훈련 받으러 온 거 맞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좀 진짜 힘든 거 있으면 말해라, 다치기 전에 말해야 돼, 다치시면 안 된다 예. 존댓말 깍듯하게 써주시면서 맞아요.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편의를 봐주니까 저는 FM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지금 들어올 때도 지금 보면 저 혼자 지금 뛰어 들어옵니다. 예. 가랭이 이제 예. 파닥파닥하면서 가랭이는 찢어져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지금 이 뒤에 보니까 제가 넘어졌어요. 이 장면에서 넘어져가지고 그때 약간 좀 뇌진탕이 걸려가지고 피가 났었는데 참고로 이거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네. 예. 저는 알아요. 아. 이 장면을 봤거든요. 근데 진짜 넘어질 때 그 땅이 울렸습니다. 그 정도로 심하게 넘어졌어요. 아 예. 기침하네. 그 지금 보시면 이거 뇌진탕 뇌진탕 초기 증세입니다. 이게 이 헛구역질 나는 거. 근데 믿든지 안 믿든지 저는 진짜 기억이 1도 안 나요. 진짜로. 예. 이때 제가 교관님들한테 한 번씩 대물었던 것 같아요. 성훈이 형 지금 괜찮냐고 대물었던 것 같은데. 아, 이 작지대 이 사람이 날 데리고 가셨구나. 네. 근데 이것도 진짜 기억 하나도 안 난다. 아, 단 하나도 안 나. 근데 이 상처였어도 아. 이 상처면은 애초에 훈련 진행이 어느 특수부대에 갔어도 이거는 힘듭니다. 이런 상태에서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기억이 안 나시잖아요. 지금 대묻고 계시니까. 아, 이래서 그 구급차에서 10번 말했다고 했구나. 아니 사실은 제가 넘어지고 나서 누가 이렇게 옷을 덮어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자기 옷을 덮어주신 것만 기억나고 제가 깨니까 구급차 아닌 거예요. 구급차 아니라가지고 어? 순간 내가 왜 여기 있지? 느낌상 구급차에 실려가는 거니까 뭔가 일이 생겼다. 그죠. 내가 뭘 막 물고 있고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구급대원분한테 혹시 제가 넘어졌나요? 이랬거든. 이랬는데 예, 넘어지셨죠? 그러니까 119 실려 오셨겠죠? 그 말씀 지금 10번째 하셨어요 이러더라고. 아. 그래가지고 이따가 상황 파악을 하려고 머리를 돌리는데 옷은 왜 벗고 있지? 이러니까 혹시 옷은 제가 왜 벗고 있나요? 이러니까 그거 제가 벗으라고 해서 벗으셨겠죠? 그 말씀도 한 10번 정도 하셨어요 이러더라고. 하고 지금 내가 뭔가 정신이 뭔가 마탱이가 갔다,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가서 MRI랑 뭐 CT 이런 거 찍고 찍었는데 다행히 이제 화면상에서는 사진상에서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근데 혹시 미세 뇌출혈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하루에서 이틀 정도는 평온한 상태에서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갑자기 한 팔이 힘이 쫙 빠지거나 갑자기 주저앉는다, 신경계통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빨리 이제 119로 보든 빨리 병원에 와야 된다 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당직 의사분께 물었어요. 저는 사실 뭐 당이 돌아갈 생각밖에 없었으니까 그죠. 혹시 약간 무리를 하다가 미세한 출혈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안 좋으면 반신불수 될 수 있겠죠? 라고 하시더라고. 그죠. 그래가지고 이건 아닌데 하다가 고민을 엄청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대한 지 오래됐고 사실 지금 전 SS가 아닙니다. SS 출신의 아저씨지.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저를 SSU로 봐요.
근데 SSU가 UDT 훈련 와서 퇴교를 한다? 사실 이거는 정말 큰 좀 그쵸.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퇴교하기는 싫다. 그래서 조금 위험해지면 퇴교하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그 택시 안에서 아마 매니저님도 마음을 읽으셨나 봐요. 근데 성훈 씨 미안한데 정말 안타까운데 안 하는 방향으로 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냐면 진짜 운 좋아서 아무 일 없으면 다행인데 예. 일이 생기면 프로그램도 완전 큰일이고 사실 제가 죽어도 락실에는 아무 그게 없어요. 사육사를 다 썼기 때문에. 근데 도의적으로 막 어떻게 보면 문제가 커지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아무튼 아 이거는 아 뜻이 그렇구나 해서 그냥 퇴교를 하게 됐죠. 아무튼 근데 난 진짜 다행인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살아 돌아온 것만 해도 다행인 것 같아. 욕심도 많았었던 것 같아. 내가 형님은 하고자 하는 의지는 계속 있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아무튼 이렇게 해서 3화 리뷰가 끝이 났습니다. 근데 드는 생각이 많이 아쉽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뭐 살아 돌아와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된 것만 해도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아무튼 어떻게 보면 교만했었고 오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진짜 시작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진짜 4화부터 진짜 지옥주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비록 이제 떨어지긴 했지만 또 우리 혜택수 전웅표님이 살아서 언제까지 살아 계실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남은 이제 회차들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음 영상 이제 4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